군대 컨텐츠라니 43.8% 소중한 여성 시청자를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여성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2억 4,414만 625대 1 기업일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저녁 시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잘생긴 군인이 경례하고 있는 모습을 만드는 거겠죠? 제가 이걸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만들 때 송중기님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블렌더에 송중기님 저녁 사진을 불러와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고 윤곽선을 트레이싱 해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입체로 쭉 뽑아주고 모서리를 다듬어줍니다. 팔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림 그릴 때처럼 입체도 이렇게 대고 그리는 방법이 비교적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얼굴 같은 거에 대고 그리면 아무리 잘 따라 만들어도 뭔가 만들다 만 것처럼 보일 테니 웬만하면 완성형 모델을 따라하세요. 다음으로 이 톱니바퀴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엔 총 12개의 톱니바퀴가 쓰였습니다. 일단 톱니바퀴를 만들기 전에 무슨 톱니바퀴가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현재 육군 기준 입대 시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20년 10월 19일에 입대한다고 하면 전역일은 22년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총 547일입니다.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짧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귀찮은 수학 시간입니다. 지루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547일을 초로 환산하면 4726만 800초입니다. 그리고 제곱으로 최대한 비슷한 숫자를 찾아봤는데 121 곱하기 5의 8승이 4726만 5625로 거의 근사합니다. 잠깐 기어비에 대해 설명하 자면 기어비가 1대5인 기어를 만들면 작은 기어가 한 바퀴 돌 때 큰 기어는 5분의 1바퀴를 돕니다. 여기에 또 1대5 기어를 이어붙이면 작은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오른쪽 기어는 5의 제곱분의 1바퀴 돌게 됩니다. 이걸 연속으로 이어붙이면 정말 느리게 도는 톱니바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 도는데 18개월이 걸리는 톱니바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초에 4726만 800분의 360도만큼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필요하고, 이걸 121 곱하기 5의 8승으로 계산하면 1초에 3 곱하기 5의 3승도 회전하는 기어와 1대5 기어를 11개 연결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바퀴 회전만 하는 장치보다 이왕이면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하나 더 추가해 총 72도 회전하도록 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경례하는 발에 회전축을 달고 회전의 방향을 90도 바꿔주는 베벨 기어도 설계에 넣어줬습니다. 이 기어는 처음 설계해봤는데 앞으로 작품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듯하네요. 1대5 기어는 이빨수가 60개, 12개인 기어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12개 겹쳐서 이어붙이고 이렇게 팔이 회전해서 경례하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출력을 해야 하는데 톱니바퀴 하나를 인쇄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걸 12번 반복해주면 됩니다. 군인 모형을 비롯한 기타 다른 부품들도 출력을 해줍니다. 이전엔 흰색 필라멘트로 톱니바퀴를 만들었었는데 확실히 검은색이 좀 더 공돌이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공돌이는 아니지만요. 축과 받침대를 인쇄하는 게 8시간 정도 걸렸으니 총 44시간 인쇄의 결과물입니다. 표면에 광택을 제거하기 위해 무광 클리어를 뿌려줍니다. 이제 이 톱니바퀴들을 조립해줍니다.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끼워줍니다. 조립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18개월의 시간이 이 작은 장치 안에 구현된다는 게 참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여기에 톱니바퀴를 두세 개만 더 붙여도 한 사람의 인생만큼 긴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 모형은 먼저 인두기로 겉을 조금 다듬어주고 겉을 칠해줍니다. 디지털 군복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14시간 걸려 인쇄한 받침대입니다. 앞면엔 로카 로고를 새겼습니다. 뒷면엔 50% 로고도 박아봤습니다. 여기에 톱니바퀴들을 부착하고 군인과 베벨 기어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경례하는 군인 외에도 현재 계급을 알려주는 미터기도 만들어봤습니다. 전체 복무기간 중 각 계급별 비율을 계산해 75도 회전하는 동안 바늘이 현재 계급을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이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략 몇천만배 빠르게 재생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실제 군대가 이렇게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저 바늘은 하루에 0.13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모터를 준비합니다. 모터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지속적인 전원 공급과 1초에 375도 회전하는 회전 속도입니다. 그걸 위해 두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바로 이 모터 속도 조절기와 외부 전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이 모터의 전격 입력은 6V인데 지금까지는 건전지를 이용해 전원 공급을 하다가 이번 작품은 오랫동안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전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모터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선들을 연결하면 속도 조절이 가능한 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터 마운트를 만들어 모터를 기어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속도 조절기를 통해 1초에 375도 회전하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RPM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있을 리 없는 흑수저 유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시대적 방법으로 회전 속도를 맞출 겁니다. 바로 1초에 375도 회전한다면 24초 동안 25바퀴를 돌아야 하므로 그렇게 돌아가기 수동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톱니바퀴를 정렬하고 흰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완성됩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이게 여성분들에게 더 필요한 작품이라고 한 이유는 이걸 군부대에 들고 들어갈 순 없으니 군대 간 남자친구나 가족을 가진 여성분들이 방에 둬놓고 얘가 언제쯤 나오려나 하면서 보기 좋으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필요한 것 같진 않네요. 나는 오늘 입대를 한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뭇 긴장이 된다. 교관들은 자랑스러운 육군이라며 연설하고 있지만 나에게 이건 BTS 팬클럽 티셔츠일 뿐. 이것은 나의 계급이다. 저 빨간 바늘은 야속하게도 가장 아래에 맞춰져 있다. 아니 움직이긴 해 저거? 일렬로 표시된 톱니바퀴가 마치 오와이어를 맞춰선 내 모습 같다. 족같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기 시작한다. 끝에 저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면 나도 전역을 하겠지. 생각보다 빠른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시간 좀 난간다. 이건 꿈인가? 난 통일돼서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경례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한 걸까? 사실 아까 만드는 중간에 보여줬는데 전부 빨리 감기로 얘기해서 아무도 못 봤겠지. 벌써 집에 가고 싶다. 저 모터를 RPM 2만짜리 가스터빈 엔진으로 바꾸고 싶다. 자고 일어나면 좀 눈금이 움직였을까 싶었지만 역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국군 장병들 정말 감사합니다.